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장중 코스피 3000선과 또 코스닥 1000선이 동반으로 무너졌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일제히 오른 것과는 다소 비교된 모습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2990선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개장 후 30여 분 만에 3000선을 내줬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장중 코스피 30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10월 25일 이후 나흘 만입니다. 어제 가까스로 1000선을 사수했던 코스닥도 현재 10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분위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미국 3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았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가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이유로는 미국 증시가 마감한 이후 발표된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때문으로 보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3분기 실적이 공급망 이슈로 다소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망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애플은 2018년 이후 실적 예상치를 벗어난 게 처음입니다. 현재 코스피에서 개인은 5,300억 원 정도 사고 있지만 외국인은 3,800억 원, 기관은 1,5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